네, 앞으로 초등학교 1,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존 수영 교육 대상도 확대됩니다. 초등학교 3, 4학년이 대상이던 생존 수영 교육이 올해는 만 5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2020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또 학생 선수들이 충실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.